젊은 베르나르리유를 맡고 있는 배우 임준식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시작이 뭐 이제 찬우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관객들이 따라가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인물을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네. 첫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비가 오는 날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. 넌 어떻게 해야겠니? 천장을 고쳐야겠죠. 잘 모르지만 도둑이 들었다 니네 집에 어떻게 해야겠니? 도둑을 내쫓아야겠죠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사람이라면 다 그렇고 한데 그 너의 집을 이 세상으로 좀 넓혀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좀 더 그렇게 해보려고 작품 속에서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가야 될 지점은 저기니 조금씩 저렇게 이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등장할 때도 그렇고 선배님 하시는 걸 지켜보면서도 되게 많이 영향을 저는 받고 그걸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끝없는 패배죠. 타루가 물어봅니다. 타루가 선생님한테는 패스트가 어떤 존재인가요? 어떤 의미인가요? 끝없는 패배죠. 손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. 난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줄 뿐이에요.